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전임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 답변 규칙을 변경하는 바람에 현 8대 포항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이 답변 청취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들은 이강덕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포항시가 답변자를 실무국장으로 일방적으로 정해 보이콧한 것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대 포항시의회 첫 시정질문. 박희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출자 출연 기관장의 퇴직 공무원 대거 채용과 인사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해전문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고 7개 광역의회는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포항시도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산하기관은 고유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 위주의 인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덕규 의원은 중앙상가 실계천 전망대와 다목적 체육관인 만인당, 포항체육관, 드라마 세트장 등 각종 시설에 270억 원을 들이고도 날림 공사와 계속된 개보수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물었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에도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사 책임 실명제 등 보완 대책은 있는지.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가 2016년 철강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원재료인 펠릿 수입으로 영일만한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유치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를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남원시 군민시 공문에서도 중단 철회되었으며 의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대부분 시장에게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일부 질문을 국장이 하겠다고 통보해 답변 청취 없이 정회됐습니다. 서재원 의장은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추경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결정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협치와 조정을 예민해버린 결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하던 시정질문 답변을 정책사안 이외에는 국소장들이 하도록 회의 규칙을 변경한 것은 지난 7대 의회 때로 불출마한 이동걸 의원이 안을 냈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찬성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던 시의회가 부여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강덕 시장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